19대 대선 당시 심상정 의원의 인기가 상당했어요. 눈빛은 굉장히 너무 러블리하면서 입속임도 이렇게 불리기도 했잖아요. 지명수배 심상정.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가장 주목받는 장관 가운데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총 장관으로 유엔에 가서도 미국 사람들한테도 문법 가르쳐주고요. 서울 지하철을 타면 Next stop is 회현. 문재인 대통령 동시통역기가 고장이란 거예요. 최초 여성 판사 출신 정치인이자 최초 지역구 5선 정치인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집권 여당 여성 대표입니다. 최연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의 이야기들과는 정말 장르가 다릅니다.